서면체육회 문석종 수석회장님께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20회 서면 맨민 어울리 한마다 개를 선언합니다. 대기 입장! 서면 맨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가슴을 졸였습니다. 비가 올긴지 말긴지. 그런데 오늘 너무 화창한 우리 가을 날씨에 이렇게 서면 맨민 울림 한마당 장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먼 길마다 안고 참석해 주신 재경 서면 홍회장 박남근 회장님과 형우님, 그리고 제부 이종표 회장님과 형우님들, 그리고 아까 버스가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맨민 여러분, 오늘 이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면장님, 부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체육계 이수환 사무국장, 그리고 강마을 이장님, 그리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님들께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맨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로 귀하신 분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맨 출신 백송그룹 박정삼 회장님입니다. 어제까지도 가능하면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참석은 부디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남해군에 2005년도에 장학기금을 4억을 기탁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장학금과 등산화, 방한복 등 물품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서면체육회에 매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주소를 2000년대 초반부터 남해에다가 두시고 주민세를 우리 남해군에 납부하셨습니다. 총 지원해 주신 금액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심원에 난 것만 해도 최소 10억이 넘습니다. 몇십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박정삼 회장님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서면 맨민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고 정말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맨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면 맨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사무국장님께서 인사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서면 맨민 잔치에 함께 하셨으니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한 번씩 보듬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요 며칠 상간에 정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독 서면 맨민들 중에 아픔을 며칠 상간에 두 분이나 겪으셨는데 그 가족과 맨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 몇몇 분을 지목해서 축사를 짧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면 마을분들 화합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신동섭 체육회장님과 우리 서면 체육회 임원 여러분, 또 마을 이장님과 남녀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박민희
서면 면장님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박남근 재경서면 항우회장님, 또 부산에서 이종표 항우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항우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빈 소개는 빠졌는데 우리 남해군의 마을 이장님들의 대표이신 최일기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 지회장님, 또 박주선 새마을 지회장님과 또 새마을 임원 여러분, 많은 기관단체장들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소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2025년인데 우리 남해군에서 고향 방문의회, 국민 고향 방문의회로 정해서 많은 분들을 남해 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나 서울 가면은 향후하면은 서면항우입니다. 서면항우 분들이 향후회를 맡아야 향후회가 잘 되고 또 남해군의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는 향후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 남해군 향후회장님도 우리 서면 출신이죠. 문국종 서면 서상 출신 재경 향후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어서 향후회장을 하실 저 옆에 보면은 그 하원이 와 있습니다. 김성민 수석부회장님도 서면 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면 항우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 서면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좀 전에 신동섭 회장님께서 박정삼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달 말쯤에서 큰 사업을 하는 기공식을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면 민미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서면 마을 한마당 잔치가 우리 서면 마을 분들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또 힘들게 살아오신 잠깐이나마 위안과 즐거움의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 우리 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생명이지 않습니까? 요 근래 우리 서면뿐만 아니라 남해군에 많은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어선사고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서 생명 존중, 안전 제일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늘 행복한 하루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경란 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막 뛰어달려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예,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서면 면민 저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많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앉아계시는 내빈 여러분과 우리 서면 면민 여러분께도 축하한다는 말씀 드려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해서 그랬는데 오늘 하느님도 아마 여러분 순박하게 사시는 우리 서면 면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전부 보상받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제20회 서면 면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자리에 면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면민들께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합단결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서면 발전을 위해서 힘과 마음을 모으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서면 면민들의 대수건 사업이었던 남해 여수관 해저터널이 12월이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서면은 새로운 관문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서면을 거쳐서 남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이 모은 그 힘을 우리 서면 발전을 위해서 발휘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서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맨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찾아주신 하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군의원 여동찬입니다. 우리 업서면 지역구 여동찬, 우리 하봉만 의원님, 장행복 의원님, 세 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원 전 제부남의원 향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면 면민과 향우분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다 어울림 단체가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경 서면 향우회 박남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경 서면 향우회장 박남근입니다. 저는 바빠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면 면민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박민희 면장님 그리고 신동사업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는 서면 면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한 마당입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의 사람들 모두는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구초심이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향 남해가 발전하고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토록 다시 한번 서면 면민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근이었습니다. 제부 서면 향우회 이종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제부 남해군 서면 향우 회장을 맡고 있는 노구리 출신 이종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우리 서면 면민의 마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20회 서면 면민 어울림 한마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신동섭 회장님 그리고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각계 각처에서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제 내외 항우님들께 제부남해군 서면 항우의 회원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 농촌 관련 사업을 좀 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농촌에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소멸이라는 게 상당히 그 국가적 문제고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마을도 있고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화합하고 단합된 단결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지인들에 대한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행사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화학과 그 포용력을 우리 서면의 지역 문화로 좀 자리해서 남해하고 서면 하면 정말 사기 좋고 인심 좋은 곳이다. 이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면 남해 인구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신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늘 대회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협 이렇게 다 조합장님으로 오셨는데 대표해서 세남농협 유성식 조합장님의 축사 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면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시금지 파조, 마늘 파조 백 수확한다고 우리 농민조합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서두에 매미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절로서 매미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나 윷놀이를 사행서
뚜껑 게임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 제기차기는 발목이 빠질 정도로 오래 차지 않겠습니다. 하나, 석사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조준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피구는 향후팀과 고향팀이 죽도록 싸우고 나와서는 화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레크레이션을 위해 MC가 부르면 버선발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하나, 노래 자랑은 자랑일 뿐 우승했다고 미스트롯 보내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선수대표 윤남일 백설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방문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해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내년 25년을 고향사랑방문의회로 정하였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방문의회인 내년에도 향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 모두의 고향인 남해를 방문해 주길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앞에 놓인 책상 주변으로 나와 서주시고 나머지 내빈과 멤버들께서는 주 무대 스크린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카운트에 맞춰 책상 위 버튼을 눌러주시고 고양이 봄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같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서면 면민 어울림 한마당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이를 비롯한 내빈들께서는 우리 새마을 분위에서 맛있게 준비한 식사를 운동장 서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